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지역사회 간호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어렵다. 그죠? 뭘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다. 그죠? 그리고 뭘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, 또 외우라고 해서 외웠는데 이거를 시험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모르겠다.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시험 문제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잖아요, 이런 게 이론이 있잖아요, 그러면 아 이게 여기에 적용이 돼요 라고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지역사회는 철학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, 아니야 어떤 사람은 신학이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역사회 간호를 전공하는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역사회는 외울 게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접근에 들어갈 거예요. 자, 하나는 반드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. 자,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. 이걸 외워야, 이걸 암기해야 그 다음에 국시로 들어가셔야 돼. 근데 이거를 외우지도 않고 국시에 들어갔다,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럼 이걸 반드시 외울 걸 다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, 50% 정도는 맞을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론 부분 우리 두 달 하는데 두 달 내내 이거를 제가 계속 부각을 쉴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, 일단 제가 수업을 50분하고 10분 쉴 건데, 50분, 한 45분 정도 하고, 45분? 한 40분 정도 이론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.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놓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. 근데 가로놓기에는 바로 가로에다 답을 쓰지 마세요. 왜냐면 이걸 가로 안에 답을 쓰면 이게 일회용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다른 포스트잇에다 답을 쓰셔서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, 길거리 다니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쭉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항상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량 공부, 지나다니면서 하는 겁니다. 이래야 머릿속에 좀 많이 암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, 그 다음에 한 그 뒤에 보시면, 우리 책에도 보시면 책에 몇 쪽이냐면 19쪽인가요? 필수 문제가 있어요. 자, 필수 문제 보시죠. 그래서 40분 이론하고 가로놓기하고 필수 문제 할 겁니다. 그리고 쉬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어떤 친구들은 필수 문제 정답을 공개해라, 뭐 그걸 아예 다 그냥 일일이 다 불러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,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듣지도 않은 채로.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첫 번째 시간 끝날 때쯤에서 이 필수 문제를 하니까, 그래서 혹시라도 이론이 필요 없으신 분은 뒤쪽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반복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외우셨을 거야.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는 세